퇴근하는 길이에요? 아니, 잠시 저녁 먹으려고 가볼게. 아, 선배, 약속 없으면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? 전엔 식사 자주 했었는데 이젠 이런 시간 갖기도 엄청 힘드네요. 그랬나? 바쁘면 할 수 없지 뭐. 하긴 어쩌면 일부러 피한 건지도 모르겠고. 맞아, 피했어. 불편해서. 너한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내 감정이 너랑 다르다는 걸 아니까. 아니, 우린 같았어.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봐요. 나랑 결혼 꿈꾼 적 없어? 앞으로의 인생 함께 해보자, 이런 생각조차도 아예 안 했어? 은영아,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. 유지현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. 그래, 그랬어.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. 미안하다. 하나 때문에요? 하나가 선배 딸이기 때문에? 단지 그 이유라면 내가 하나 키울 수도 있잖아. 억지 부리지 마.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. 아까 윤 교수 봤었어요. 뭐? 유지현 씨랑 만나서 둘이 갔어요. 두 사람 이혼 후에도 그렇게 만나는 거 보면 미련 남은 거 아니야 서로한테? 어디로 갔지? 봤어 혹시 둘이 어디로 갔는지? 은영아. 아니, 몰라. 설사 안다 해도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, 선배한테.